지난달 24일에 귀국한 이낙연 전 대표, 지난주에 현충원을 방문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고 주말에는 광주 5.18 묘역을 찾았는데요. 자,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해서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 평산마을을 찾습니다. 자,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은 과연 언제가 될 것이냐, 온갖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, 귀국 당시에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, 사실상 정치 재개를 선언했던 이낙연 전 대표. 자, 이종훈 평론가님,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은 좀 후순위로 밀리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? 네, 일단 세결집부터 하겠다. 네. 그런 의도로 좀 읽힙니다. 뭐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주류가 이제 친노 친문, 네, 아닙니까? 그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일부가 이제 친문 쪽에서 친명으로 지금 전환이 된 그런 상태예요. 주로 이해찬계들이 이제 그렇게, 네, 전환을 이제 한 상태죠. 자, 나머지 이제 친노 친문들은 지금 이제 눈치만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. 누군가 대안이 없을까, 이런 고민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. 그냥 범친명을 표방하면서, 그죠? 그렇죠. 예.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반명 일부 있고, 네, 네. 일부는 이제 그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, 네, 사실은 이 사람들 숫자가 좀 많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는 그들을 내가 끌고 가겠다. 네.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나는 거고,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도 참배를 가는 거고. 지금 소위 민주당의 정통성을 자기가 장악하겠다. 그렇죠. 네.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도 당내 조직 기반이 원래 좀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. 친노 친문 원조 아닙니다. 그래서 그 권위를 지금 어찌됐건 얻어서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, 지금 반명에 내가 어떤 선봉에 서겠다.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거고, 이 작업이 끝나야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만나도 만나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자,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날 예정, 아직 만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 전에 문 전 대통령을 먼저 만나려는 이유, 최 교수님도 당내의 어떤 주류의 마음을 얻고 세결집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십니까? 뭐 정치적으로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, 네, 사실은 정해진 수순이기도 하죠. 보통 이제 대선에서 본인이 어쨌든 후보가 되지 못했고, 네, 그래서 외유를 나갔다가 돌아왔으니, 이제는 뭐 절차상으로 보면 다 전직 대통령, 특히 민주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들을 찾아가는 것은, 네,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아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또는 묘역을 참배하거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결국 이제 그 소위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에게 일정 부분의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이제 그 정치적 행보 자체가 지금의 이재명 대표 체제와는 약간 좀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, 네, 비명계들의 결집을 일정 부분 좀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그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. 다만 그게 성공할 거냐는 부분은 좀, 네,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는데요. 그래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하실 거고 이런 행보를 통해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일단 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사실은 친 이낙연계로 불리는 분들도 몇 분은 이재명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분도 계시거든요.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치 어떤 활동은, 네,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. 다만 초기에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본인의 존재감 또 여론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좀 살피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날 텐데 이낙연 전 대표 두 분이 만나서 어떤 분이든 이재명 현 대표와 좀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, 안 만나느냐, 또는 만날 계획이다, 관련 얘기를 나눌까요? 아니면 관련 얘기가 아예 안 나올까요?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일부러라도 좀 피하지 않을까, 예,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봐요.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저를 좀 밀어주십시오. 네. 뭐 그래서 이걸 딱 인증받고 그러고 싶겠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서는 굳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. 그래서 좀 다 화합을 해서 당의 좀 발전과 혁신을 좀 잘 이끌어 달라, 이런 정도의 덕담을 할 가능성이, 네, 높다. 그건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양다리 걸치기 같이 좀 보일 수는 있는데,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의 세력에 확신을 실어주기보다는 아마 그런 입장을 좀 취해 나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